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래간만에 뵙죠. 네. 거기에 지역 갔던 데가 태풍이 심했대나요? 네, 태풍 때문에 비행기 공항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제 평생 진짜요?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네. 소원 청취를 했습니다. 아이고, 못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돈 끊고 있나요? 얼굴까지 빨개지시고. 왜 있잖아요. 거기서 왜 네. 이렇게 그 뭐죠? 카툰가 밀고 네. 거기서 돈 빼먹고 옛날에 그랬던 그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톤이나 그걸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했습니다. 아, 얼굴도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뭔가 큰 뜻을 네. 이루고 오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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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도쿄부대까지 진출하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대단한 일이 또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빈번하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냥 뭐 하루 30세끼 밥 먹는 거랑 똑같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먹었던 반찬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정도의 그런 대책들이 되게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9.13, 9.11 대책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저는 약간 저의 뜻도 좀 포함이 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물론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또 제시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일단 9.13 대책과 9.22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금 어떤 내용들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분야별로 조금씩. 네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세제 측면에서 보면요. 네. 이제 8.27 대책에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네. 세 군데를 추가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네. 이제 투기적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부분들은 세금 관계에서는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네네. 대출 관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매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9.13 대책에서도 이제 세제 측면에서 지금 종부세. 네네. 네, 종부세가 지금 굉장히 이제 강화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공정가액 시장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지금 90%까지 한정해서 하려던 거를 아마 100%까지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요. 네네. 또 공시가격도 현실화 시키면서 세율도 지금 최대 1.2%까지 네. 올리면서 이제 상한선이 옛날에는 전년도 대비 150%까지 있었던 거를 네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00%까지 네네.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상한율을 네. 3배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종부세하고 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네. 실소자 중심으로 지금 개편을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 1세대주택 비과세 규정 범위도 네네. 지금 그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받던 거를 2년 이내로 또 단축시켜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부세보다는 네. 실질적인 거는 사람들한테 양도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그렇겠죠. 와닿겠네요. 예. 제일 큰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너무 과다하다. 네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인하여 투기 수요가 거기에 있다고 봐가지고 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제 축소를 했는데요. 네. 그 축소한 것들 내용이 보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네. 이제 해주는 것하고 양도소득세 감면해주는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들은 네. 그런 혜택들을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난번 파리 대책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게 빠져버린 것이 사실은 정책 실수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걸 집어넣고요. 집어넣으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집어넣는데 네. 항상 우리가 세법을 무슨가 개정을 했을 때 기존 주택자들에 대해서 네.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면서 그걸 적용을 해버리니까 네. 사실은 이제 날벼락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가지고 네네. 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세제 혜택들을 네네. 이제 우리가 9.13 대책 발표한 이후 네. 취득하는 주택부터만 혜택을 배제시키도록 즉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다 혜택을 네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막 서둘러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데 지금 기존이라는 게 발표 전인가요? 그렇죠. 9.13 발표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네. 분양권들은 기존 소유자로 봐서 네네. 기존에 있는 세제 혜택들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등록을 해서 그거를 뭐 불이익을 피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분들은 네. 등록 시기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취득 시기가 중요하니까 네.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스만은 유효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약 안 하고 9.13 대책 딱 맞은 사람 이후로는 그 다음 날 계약할 사람들은 지금 뭐 계약에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거를 불이익 네.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제 대출 문제, 세제 네. 문제 이걸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든요. 네네. 종전에는 그런 대책들이 아무리 해봐도
세제 혜택으로 가버리니까 네. 중과세도 배제되버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되고 그다음에 또 양도세 감면까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계속 수요는 넘쳐났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니까 이번에 보면, 바로 잡아진 네. 것 같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네. 지금 양도세 부분이 이제 임대주택을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잖아요. 네. 새로 사는 사람부터는 세제 혜택을 이제 뭐 감소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 감소라고 축소. 축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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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인데 기존 사람도 그러면 한 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혜택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들은 1주택자들은 불이익이 특별하게 없었으니까요. 네. 그거는 특별한 혜택을 줄 필요는 없고 다만 1주택자 중에서 고가 주택자들 네, 네. 9억 초과되는 고가 주택 1주택자들이 너무 과도하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10년에 80% 준 거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15년으로 80%로 가든지 네. 한도를 60% 낮춰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타협점을 찾아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네. 그대로 종전대로 80%를 주고요. 2년 이상 거주 안 한 분들은 네, 네. 15년에 30%만 주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좀 바꿨는데 네. 이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니까 네. 내년 중으로 이제 만약에 거주 못 하실 분들은 처분을 네네. 하셔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처분 못 하신 분들은 천상 거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불만 세력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어거지로 내가 지금 네. 팔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를 너무 많이 집값이 사실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지금 증여해줬던 아파트가 있어요. 사실 2년 전에 7억 7,900에 샀거든요. 14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럼 아들도 2년을 거주를 주민등록상 옮겨놓고 실수료는 그러니까 지금 군대 군인이어도 불만이 이제 뭐냐면 네.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발생한 양도차익을 네. 1주택이라는 이유로 전부 피과세 해줘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네. 것에 대해 지금 빠진 거죠. 그래서 네. 실수 목적이 아닌 것들은 과세를 하는 쪽이 맞다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싶어도 일단 샀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데 가서 아 거기 주택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그냥 전세 살아야지 이랬던 분들이 왜냐면 직장이나 뭐 때문에 또 옮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참 법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아 그래서 일부러 전세를 사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1가구 2주택 그 일시적인 양도세 2년간 한시 그걸로 인해서 딴 지역에 차라리 샀었으면은 지가 모르게 샀었으면 더 낫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은 이래저래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국민청원에도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13 대책은 일단 양도세나 종부세 세제 혜택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9.21 대책은 뭘까요? 이제 9.13 대책에서 이제 네. 주거주택을 이제 30만 호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공급하겠다라는 30만 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온 게 이제 9.1 대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네. 일단 9.1 대책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건 다 나온 게 아니고 한 3만 5천 가구 정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만 5천은 추후 지정하고 그다음에 네네. 한 수도권에 이제 3개 신도시급의 어떤 규모 그냥 330만 제곱미터 정도의 네. 어떤 택지를 개발을 해서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공급해서 한 2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로드맵이죠. 물론 여기에 따르는 네. 아, 효과가 있을 거다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지금 논란과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어떤 이런 그 얘기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네. 좀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9.1 대책의 가장 이제 본질적인 모습은 어쨌든 2020년까지는 어떤 2022년까지는 아, 로드맵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네. 2022년 이후에 이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하면 이 저기 어느 지역에 과연 뭐 확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나요, 지금도? 일단 뭐 대규모로 간다 그랬을 네. 때는 수도권에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안 한다라는 어떤 그런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일단 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는 좀 보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30만 제곱미터 신도시급이라 그러면 이제 경기권역이 네. 될 거라고 지금 보는데 네. 아,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한 대로 이제 일기 신도시와 서울의 어떤 사이에 있는 부지를 한 330만 평 정도, 제곱미터 정도는 100만 평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규모가 한 4만에서 5만 정도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이제 규모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울 안에 네. 지금 뭐 성동 구치소 부지라든지 이제 네. 이런 부지들의 어떤 임대주택권에 네, 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17군데 정도를 네. 이제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하기로 돼 있죠. 기존에 발표한 지역을 제외하고. 그럼 국토부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유망 지역이 있나요? 이제 뭐 국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시에서 용적률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용적률도 완화하고 이제 이렇게 갖고서 이제 도시지역 내 유유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7월에 이제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이나 학교나 네, 공원. 이제 이런 부지들을 네. 과감하게 좀 풀어서 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의 기존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에서 아니 상업지역은 원래는 600%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규제를 해놨죠. 네. 이제 규제를 해놔서 그거를 완화하고 완화한 가운데 이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이제 주거를 하는데 이제 오늘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복합 고밀도로 이제 하기 위해서 복합 고밀도는 예전에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상업지역 건물 안에 네.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이제 도시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로드맵까지 이제 밝혀져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한 네. 10만 가구,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발표됐던 3만 5천 가구와 이제 추후 발표될 6만 5천 가구를 묶어서 한 10만 가구로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 이 계획상에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는 좀 배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그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대립됐던 게 정 교수님. 네. 사실은 그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 그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국토부가 가볍기 때문에 네. 이제 국토부의 저 편이 좀 안 좋지만 하여튼 판정승 네. 다시 그린벨트 해제는 일정 규모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30만 네. 제곱대 이하는 네. 그래서 당장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야. 서울시가 이제 갑질하는 거예요? 네. 뭐 이제 거의 갑을 네. 지금 좀 바뀐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약간 국토부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정책이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서울시 지금 얘기한 20만 호 이제 뭐 이렇게 신도시 네. 만들어서 수도권 공급책은 충분한데 네. 서울시 주택 공급책은 좀 미약하거든요. 네. 좀 제 사견으로는 과감히 풀어서 네. 서울시도 좀 주택 공급을 늘렸어요. 이번에 그러면 공급 확대 정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청약을 통장을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임대주택 활성화가 아니라 사실은 분양권. 이제 공공주택, 그렇죠? 공공부지 확보를 네. 하고 그 공공부지 확보를 통해서 이제 공공분양주택과 그다음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고. 이거는 결국은 거죠.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발상을 사실은 그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가 되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공급을 늘리면 집값 잡히지 않을까? 이래서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권이 저는 엄청 세지 않을까. 그 말한 게 그때 그쯤에 국토부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를 딱 했는데 이게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까지는 네.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수요 억제 체계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관된 시장 얘기가 공급이 부족하다 이제 전문가들 견해가 많으니까 진짜 너무 드디어 이제 9.13 네. 조치 때 드디어 아 인정하고 네. 공급책이 이제 들어간 거죠 대체.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했을 땐 집값이 안 잡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억제책의 네. 이제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뭘로 보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정책은 주택 가격 상승을 후행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폭증하고 있는 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계속 정부 정책으로서 이제 그걸 억누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네. 수요 억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 네. 수요 과거 정권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보더라도 수요 억제책이라는 정부 정책이 나올 때는 부동산 가격이 항상 폭등을 합니다. 네네. 이제 폭등을 하는데 이제 그 폭등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어떻게 이제 병행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그 아니 그거를 알고 것이 있었단 말이죠. 네. 수요 억제책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네, 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정책은 피면은 집값이 잡힐 거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정부도 아는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뭐예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수요 억제책과 공급책을 동시에 네. 병행 추진하기에는 작년 네. 그러니까 2017년 6월 19일 그 이전에 있었던 2016년 11월 3 대책이 나오는 그 시장의 컨디션에서는 네. 공급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쉽지 않은 데는 건 지금 이제 후발적으로 어떤 선행이 됐던 부분에 대한 평가인 거고 네. 사실 그때는 집값을 잡겠다 해서 수요 억제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 정책이 그러면 공급 확대 정책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을 잡을까? 잡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각종 프레임들이 들어왔잖아요. 뭐 네. 강남 집값 때려잡기 뭐 강남 네. 집값 잡기 그런 그렇죠. 프레임들이 등장하는데 아, 결국에 뭐냐 하면 그 네. 꾸준하게 완화된 어떤 7, 8년간의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네. 정부가 파리 대책을 하나를 딱 폈다 그래서 그 파리 대책으로 네. 모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약관을 받아가지고서 이것이 멈춰진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집값은 7, 8년이 아니라 2014년 네. 후반 규제 완화는 네. 그때부터 풀었죠. 네. 그러니까 5년간 제가, 네. 제가 30년간 증권시장부터 투자시장에 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규제가 나오면 하락하고 네. 부양책이 나오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세 차원에서는 네. 규제를 맞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네. 부양책을 계속 받으면서 하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마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청개구리 정책이네요. 청개구리 아니 정책이 청개구리 아니고 그렇죠. 청개구리 시장이 청개구리가 맞아요. 시장이. 세무사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정부에서 제대로 집값 한 번씩 하락했던 게는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세무사님 4.1 대책 때 세금 강화 그거 있잖아요. 다주택자 정말 중과세 네. 잡기 다주택자 많은 사람들 잡기 요럴 때마다 한 번씩은 사실은 제대로 집값의 변동수는 발생을 했거든요. 세무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신규 순수한 신규 물량을 확대시킨 방법. 이거는 시간이 많이 물량. 걸리잖아요. 네, 사실은 네.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네.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6년까지 걸리는 네,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신규 네. 물량을 순규로 하는 것은 네. 그다음에 기존 물량이 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세제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세제 측면을 다주택 중과세 규정 같은 것이 도입될 때는 전부 수요 억제책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중과세 규정을 도입했더니 나중에 네. 유예 규정이 끝나니까 공급 억제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공급 억제로 바뀌는 결정적인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잘못된 거예요. 세제를 네. 만들 때. 네. 지난 한번 8.27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것만 중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럼 기존 주택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중과 살 필요 없죠. 그럼 시장에 나와야 되니까.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근데 지금 파리 대책에서는 기존에 있던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중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팔려면 팔 수 있냐고요. 못 팔죠. 지금 68.2% 세금을 내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그렇죠. 부도난 사람 두 가지 부류밖에 네. 없어요. 버티기 작전으로 가야죠. 일단 물량 안 들어 네.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8년간 물량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직계 존비서관한테 배우자한테 증여한 사람, 네. 5년간 물량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물량이 없어요 시중에. 세금 폭탄으로 인한 세금 폭탄으로 그렇죠. 인해서 공급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제일 네네. 중요한 거는 네. 핵심은 네. 두 번째는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네. 재 없는 지방주택들이 왜 중과세 대상에 주택수에 들어가냐고요. 예. 서울집을 팔라고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집들이 중과세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 지금 구매해 있는 집 사놨던지 1억 떨어졌는데 네. 그것 때문에 서울집이 중과세 받는다니까요. 네. 그러면 서울집을 먼저 팔겠어요? 지방집을 먼저 팔겠어요? 당연히 지방집을 먼저 팔죠. 근데 팔리나요? 아니 그렇게 지방집은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고 네. 서울은 똘똘한 하나를 갖고 이어서 네. 수요가 계속 올라오니까 서울집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이 세제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똘똘한 세로 인해서 중과세 주택수에서 지방권은 뺐어야 돼 맞죠. 네네네. 당연히. 네네. 그래서 세제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정책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 주택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탈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이 시중에 물량이 돌아야 되거든요. 네. 매물이 끊겨버리니까 신규 물량도 없어져 버려. 네. 기존 물량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서울의 수요, 주택 수요는 서울만 주택 수요가 아니라 네. 지금 지방 사람들까지 서울로 다 몰려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구 분화된 그 주택 수 가지고는 이 공급 가지고 이것을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제 측면을 굉장히 지금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모순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작동하는가를 네네. 조금 정책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상담을 받아보면 그러거든요. 네. 결론이 나가지고 팔려고 나왔는데 네. 팔 수 있는 집은 한 채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가지고 대책이 안 나온 것은 울며겨자먹기로 네. 다 그렇게 해서 네. 버티고 있고 네. 다 버티기 작전으로 가버리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는 근데 거죠. 버티기 작전은 버티기 작전인데 세금은 여전히나 내고 있으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진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종부세로 이제 그걸 네. 한다고 그러는데 종부세도 네. 효과가 네. 3년 안에는 효과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 말이 많지만 네. 1주택자, 2주택자 중에 20억 정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30억, 40억, 50억 보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되냐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종부세만 갖고도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모든 세율이 결정된 다음에 내년 6월에 부과가 된다면 실제 납부는 내년 12월이거든요. 12월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부세가 뭐 폭탄폭탄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한 체감지수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아, 결국에 지금 이제 안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자꾸 우리가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규제를 하거나 뭐를 했을 땐 양도세 중과라는 어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투기 지역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근데 이번에가 최고 많은 숫자 아닌가요? 아니, 옛날에 다주택자 중과세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양도세 중과라는 건 우리나라의 않았어요? 어떤 정책 수단 중에 하나로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어떤 정책의 어떤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수를 이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무사님 얘기하셨듯이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과거 정부에선 과거의 어떤 세법에 에서는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수를 산입하지 않았지만 지방주택이라 하더라도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는 좀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럼, 이제 있고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다 3억 이하여도 되잖아요. 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빨리 네. 있고 3억 이상만. 조정대상. 네. 조정 대상 예, 지역 아니고 아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무조건 지방 들어가야 돼. 중과세 주택 그러니까 들어간다니까. 네. 그게 문제는 이제 공시가격으로 3억 정도 되니까 지금 현실화율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상 되는 주택일 경우에는 아 저기 다주택자로 분류가 과거에도 되었었고 지금도 돼 있고요. 근데 이런 혼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1주택을 가진 사람도 옛날에는 1주택자는 아무 걱정 없었거든요. 그냥 나 실거주하기에서 갖고 있는 거라는데. 이 정책은 정부의 정책은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도 정부에서 욕은 먹을지 몰라도 세수는 일단은 많이 확보가 됐다는 거. 국민들은 어렵지만 세수는 확보됐다는 거.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욕을 먹든 안 먹든 성공은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수가 일단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드리는 거지. 제가 네. 생각할 때 세수가 확보됐다는 말도 네.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직 부과된 아니, 게 없어요. 4월 1일 그때 다주택자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팔고 양도소득세는 취득세, 팔아야지 나오는 네. 거고. 아, 취득세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팔아야 나오는 팔았고. 세금인데 지금 저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아니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전혀 지금 앞으로는 향후는 네.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지금 양도세 거래량이 떨어져가지고 아, 지금은 그렇지만 세수가 아마 좀 떨어질 거고요. 지금 문제는 세수가 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제들이 수요 억제측만 생각했지 나중에 발생하는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공급 억제 측면까지 변환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수요 억제책을 펴야 핀 후에 이제 후발적인 게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간다. 이거는 수수는 맞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책을 안 했다면 이런 후발적인 게 나오지 않았겠죠. 집값이 잡혔다면 이런 정책도 안 필 거예요, 사실은. 집값 정책이 안 폈기 때문에 집값이.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을 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이 공급 확대 정책도 그럼 과연 이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럼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의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공급 논란 얘기가 나오는 이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의 특성은 가격이 오를 때 비로소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광분해서 여기에 뛰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사실 부동산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가격이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공급 정책을 피더라도
그리고 많이 이렇게 만화책을 피더라도 안 사거든요. 더 떨어질 걸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전부 다 덤벼서 지금 최근에 벌어진 시장 상황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어차피 시장은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동산 격변기나 가격 변동기가 오게 되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오죠. 공급이 부족하다. 과거의 프레임도 똑같았어요. 강남에 집이 한 채 있어야 된다. 강남 4구에 들어와야 된다.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로 변신이 돼갖고서 또 들어오고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책을 피고 부동산 정책을 피더라도 꾸준하게 매년 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플랜 이외에는 결국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아니면 폭등기에 있어서 어떤 그 수요를 낮출 수 있는 공급 정책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다. 성 교수님, 정부에서 휴버즈라고 그러나요? 후보지. 네, 후보지. 네. 후보지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네. 후보지가 우선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향후 20만 세대를 더 공급을 해야 돼. 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제 얼마 규모의 신도시가 필요할 거냐? 우리가 100만 평당 약 2만 가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20만 세대를 하려면은 약 1000만 평의 신도시가 필요하죠. 1000만 평의 신도시는 일산과 분당을 합치면 그게 약 1000만 평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그 한 4, 5개를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5개로 하면은 200만 평씩이 5개가 생겨야 되고 100만 평 규모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는 300만 평짜리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강남에도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고 좌우 동쪽 서쪽도 균형을 맞춰야 되면은 이 신문에서 이제 그 언론에서 언급되는 후보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네. 이제 첫 번째가 광명.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 부지로 했다가 약 500만 평 이상 규모가 되는데 최근에 보기를 약 300만 평 정도는 첨단 산업 단지로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산업 단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 남아 있는 게 한 뭐 200만 평 이상 이렇게 남아 있죠. 근데 그 광명 역사가 네네. KTX 광명 역사가 그 판교에서 아니 월곶에서 판교로 가는 전철도 지나가고 다시 시흥에서 여의도로 가는 또 그 신안산선도 지나가고 그래서 아주 교통이 아주 요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광명이 상당히 유력하다. 유력하다. 나오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일산과 우리 저기 어디죠? 저 난지도 있는데 거기 뭐야? 항공대 그 항공대 있는 그 주변 상암동 사이가 거기가 이제 그 고양시 원흥지구 그 밑인데 거기가 한 200만 평 정도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면적이 있고 다시 동쪽으로 오면은 북쪽엔 거의 없어요. 의정부 이런 데는 없고 동쪽으로 오면은 우리 워커힐 오른쪽에 토평동이 한 100만 평 정도 규모가 있고 다시 균형을 맞춰서 강을 딱 뛰어넘으면은 우리 하남시.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만 감북동은 저기 둔촌주공 뒤고 감일동은 우리 올림픽 아파트 뒤야. 그러니까 뭐 입지가 좋다 안 좋다는 그냥 이걸로 설명 딱 끝. 그러니까 그런 한 네 곳이 되게 좀 유력하시죠. 언론에서 많이 좀 얘기되는 데인데 실제로 땅을 지도를 놓고 찾아보면은 그런 데밖에 없어요. 유력한 곳과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좀 약간 다르겠죠. 네. 지금 의왕주 있잖아요, 지금. 의왕시도 지금 후보지 아닌가요? 네, 의왕 거기는 청계이, 그건 저 발표된데, 거기는 이제 그 청계역 생기는 데죠. 그러니까 그 월곶에서 판교로 가는. 청계역? 네. 인덕원 다음에 인덕원과 판교 사이에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전철에 청계역이 2023년 생기거든요. 되게 좋은 입지가 좋은 데죠. 네네네. 네. 예, 이 정도도 되면은 뭐 진짜 금액은 많이 오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확대 정책을 피면 보통 나라에서 이제 분양하는 매물들은 시세의 한 7, 80%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세곡지구, 네곡지구, 뭐 위례 신도시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액들이 더블 이상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주변에 땅값도 뛰고 아파트값도 뛰었어요. 요런데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한다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공공택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가하고 그린벨트 내에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가의 어떤 가격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결국에 그 가격들이 이제 폭등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묶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개발이라든지 지장물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사진을 미리 찍어놓고서 이제 이렇게 네. 해서 어떤 토지 투기 수요의 어떤 그 유입을 이제 철저히 좀 차단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개발이 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가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한 20에서 한 40% 정도 싼 값에 이제 공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로또 논란이 좀 일어날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8년 이상의 어떠한 보유와 그다음에 이제 5년 이상의 실거주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이제 규제를 묶어갖고서 좀 더 이제 좀 더 촘촘하게 좀 그물망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딜레마야. 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네. 조성을 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 그러면 싸면은 이게 로또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아 그걸 현 시세에 맞춰서 공급해. 정부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나오는 거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이제 그런 거는 뭐 어차피 기존 사실이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 옛날에 이제 판교 아파트 물량 밖에서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다 대기 수요를 들어가는 일하고 한동안은 거래량이 없었었어요. 근데 떨어진 분들이 이제 대거 유입되면서 금액의 폭등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렇게 30만 원가요? 30만 원까지 만든다고 하면 또 기다릴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청약 통장 그 어떤 활용도도 굉장히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강화된 건가요?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1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2부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기열 교수님이 와 계셔서 기다리시니까 좀 축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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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열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오 네. 교수님. 아, 오늘은 제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네. 우리 시청자들 연락하고 싶으면 전화번호 네. 공지도 안 했네요. 드시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하시다. 정말 나 어떤 지역을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 지역이 팔릴 수 있는 곳인지 이 셈에 팔아보실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6-0000입니다. 02-316-0000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황금알까기 2부 이 이슈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완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을 잡고 이 투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부동산 상승의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세미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방송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항상 이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잡혀있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꼭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셔서 원래 주 1회 편성되었던 세미나를 주 2회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실 도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12%.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그러니까 1년간의 상승률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다라는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4억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이 2억 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뭐 1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들인데요. 가만히 놓고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 지역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온 정확히 1년 후에 서울의 모습입니다. 파리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한 정책이 맞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부에서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뭐 정치인들도 있고요. 뭐 관계 당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때가 되면 나와서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거대 담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택 역시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주택 거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양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뭐 서울의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재고주택도 있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약 360만 호의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신규 주택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했을 때 수요가 훨씬 더 압도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멸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뭐 주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주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에 의해서 각종 규제책에 의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매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물을 희소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서울의 주택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주택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입주 물량 대비 더 많은 멸실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멸실 물량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서야만 하는 아파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이 입주 물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죠. 뭐 서울에 몇만 호, 뭐 수도권에 몇십만 호를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강변을 하시지만 이 멸실 물량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6년도까지의 통계만 발표된 상태이고요. 아마도 뭐 올해 연말쯤 돼서 2017년도 정확하게 몇만 호가 멸실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대략 한 2만 5천 호 정도의 멸실 물량이 잡혔고요. 갑자기 2016년도 넘어와서는 4만 2천으로 늘어납니다. 멸실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2017년 멸실 물량은 아마도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택의 소멸과 그리고 신규 공급은 매년 고르게 나타나야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멸실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이 없이 멸실과 입주가 계속 고르게 나타나야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야심차게 발표한 파리 대책에 의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뭐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증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건축 멸실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순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실제로는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셨을 때 자 우선 강남구를 보시겠습니다. 멸실 물량을 감안했을 때 2016년도 마이너스 1965가구 그리고 마이너스 1572가구. 실제로는 주택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1098가구, 그리고 2017년도 590가구인데요. 미약하나마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제외되어 있죠. 반포주공 1단지만 해도 3600가구입니다. 마이너스 3600을 여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뭐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4구로 뭐 확대해서 보시면 송파구 마이너스 3591가구를 기록하고 있죠. 2017년도 송파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606가구. 이렇게 주택의 신규 공급과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강남 4구, 이 부족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수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 멸실에 의한 또 주택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은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주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36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중에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했던 8.2 대책이다라는 점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증여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8.2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그들의 물건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2 대책을 발표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역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4,655건, 2018년 상반기 증여거래 건수이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헤아려 봤을 때 7,940건, 역시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 통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가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양도세 2월 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5년간은 함부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하에서 뭐 세금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아파트를 시장에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자,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면 단기는 4년, 그리고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4년 혹은 장기 8년 이 기간 동안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역시나 역대 최대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이죠. 이 모든 숫자가 이제는 시장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재고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상당수가 82%가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 그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뭐 당연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거래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 이 차원에서 항상 수요가 앞서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계속 하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쉬고 이제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 상승장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전화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만 전화상으로 뭐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모두 다 갖고 오시면 뭐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 즈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자, 파리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을 좀 잠잠하게 안정을 시키고 오히려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1년간 시장을 관통했던 하나의 철칙, 하나의 원칙과 같은 것이 있었죠. 똘똘한 한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까지 그 숫자에 산입을 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지방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지방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두셨다가 잠깐 놔뒀던 주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간에 이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이제 팔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지방에서 맞이하게 된 조선산업 불황을 비롯한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지방 부동산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파리 대책 이후 1년간 서울과 서울 주요 지역과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세의 이 양극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 4구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용산 8.3%, 마포는 8.4%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뭐 참담하죠. 울산 -6%, 경남 -6.5%, 그리고 창원 거의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는 뭐 몇 억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 통계를 보면은 최고치의 아파트와 그리고 최저치의 아파트가 거의 뭐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바로 정부가 만든 일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8월 27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합니다. 종로구,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대한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역사를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투기 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무의미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세븐 기억하실 것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국가에서 공인한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것이죠. 투기 지역 지정 이후에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LTV, DTI일 텐데요. 대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출을 뭐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정말 현찰 유동성이 풍부한 더 큰 부자들한테 이 투기 지역의 부동산들이 손바뀜이 될 뿐 실제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택지 개발로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시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세월에 택지 지정을 할 것이고 어느 세월에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세월에 개발과 또 분양과 입주까지 이룰 수 있을지 일단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의 이 택지 개발 예정지들 가만히 위치를 살펴보면 실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거지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거 미분양이 이 쓸데없는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꼴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왜 간과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추가로 규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이야기됐던 개발도 보류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발 좀 과거 역사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27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건드렸었죠. 뭐 터뜨렸다가 그리고 또 슬쩍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가하겠다라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나서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또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전격 발표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작년도 말입니다. 12월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들 이 원문을 그대로 실어드렸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이고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그래서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과 이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그 결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이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책의 혼선을 빚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 실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뭐 몇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번 정부에서는 웬만해선 집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 정서로 굳어졌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부 비판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돈으로 1년 전의 부동산을 이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유형을 달리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이게 혼선을 빚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명백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하에서 내 중심을 잡고 어떤 유형의 어떤 부동산에 내 예산 하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오늘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수익 내기나라는 주제를 갖고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내가 참석 가능한 시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뭐 접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와 함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장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으시면 이 시기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뭐 냉정한 이야기지만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부동산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